안녕하세요. 금융을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입니다. 와! 뭐 하시는 거예요? 약간 오늘은 생존업이 안 되네요. 이렇게 고객 미팅을 가졌어요. 잘 되셨나요? 웃어야죠 뭐. 최근 우리 일상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변화했는데요. 저희가 집에 있는 시간은 정말 많아졌고 배달 앱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10분이면 오더라고요. 어제 제가 샐러드를 시켰는데 10분 만에 왔습니다. 맛있어요. 소고기랑 계란이랑 먹어봤거든요. 배달에 샐러드가 정말 잘 되어 있고 다이어트를 안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제가 왜 샐러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금융 이제 경제 쪽으로 뭐 금융 뭐 이쪽을 보다 보면은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배달 어플이 또 잘 되어 있다가 또 그걸 또 얘기하다 보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죠. 경제나 산업, 과학, AI 뭐 이쪽으로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고 주식이 폭락을 하고 유동적인 금융 지식을 모른다면 큰 피해를 입더라고요. 돈은 솔직히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고 펀드 하시는데 뭐 수익률이라든지 이 부분 많이 보시고 관심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지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좋을 수도 있어요. 괜찮으신 거 맞죠? 네. 금리라고 하면 뭐 기준금리, 시장금리, 뭐 대출금리, 5대 금리 쉽게 얘기하면 돈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에 대해서 받는 그 이자를 금리라고 합니다. 공급자는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고 수요자는 내가 돈을 빌리는 사람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돈을 공급하는 사람 돈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금리가 더 낮아지겠죠? 수요자가 많아진다.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돈에 대한 가치는 올라가서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왠지 이자도 높을 것 같아요. 좀. 경기가 좋아져서 이제 고용인들이나 고용인을 많이 개인에서 회사에서 많이 고용인을 많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경기가 좋아지면 그만큼 금리는 높아지고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자금 수요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는 낮아집니다. 개인, 국가, 기업의 많은 경제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데요. 개인으로 보면 기준 금리가 상승 시에 은행 상품이나 연금 상품을 많이 가입을 하십니다. 이율이 낮아지면 뭐 자동차, 주택, 부동산 많이 이제 구매를 하시고 왜냐면 그만큼 그것에 대한 가격이 저렴해지기 때문이죠. 이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내고 있는 대출 이자를 좀 더 줄일 수 있고 내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금리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어색하네요.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지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상 금융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